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MBS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이 주관한 국내 최대 농업 박람회 2017 에이팜쇼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에이팜쇼가 개막했습니다. 27일까지 4일간 민관 지자체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식품 분야 취창업과 귀농귀촌 정보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요. 농협은 중앙회와 계열사별 채용관을 마련해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창업 멘토 부스에서 금융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농업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그 식품, 외식, 그리고 미래의 산업인 종자, 농기계, 그다음에 반려동물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일자리 정보를 농협은 또 4차 산업혁명관에서 미래형 농식품 점포의 모습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이 상반기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건전한 마무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의 농축협 임직원 4,6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 추진 방향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첫날에는 농협 상호금융 이대훈 대표이사가 농협 세종보험교육원을 찾아 상호금융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른 농축협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9월 7일까지 전국 교육 일정을 진행해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의 성공적인 사업 결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쌀 소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쌀 판매 우수 사무소를 시상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여는 등 위축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농협 경제 지주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범농협 쌀 판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사무소를 대상으로 상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NH농협은행 마케팅 전략부 등 수상 사무소들을 격려하며 수학기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인 학사농장과 함께 친환경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쌀국수와 김밥 등 친환경 쌀로 만든 요리를 홍보하고 고객들에게 발화현미를 나눠주며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애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축산물 공판장의 지속성장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1박 2일간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공판장 직원과 대표이사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추석 성수기 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을 논의하는 등 신뢰받는 공판장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방침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축산물 위생 안전과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스포츠단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박용국 테니스 감독을 단장으로 한 NH농협은행의 새로운 스포츠단이 출범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정구의 김홍주 선수를 비롯한 비인기 종목 주니어 우수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미래 꿈나무 육성과 선수단 전력 강화에 힘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경섭 은행장은 스포츠단을 격려하며 한국 스포츠 발전과 NH농협은행의 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관내 결혼 이민 여성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1일 아산 선도농협 김치체험관, 충남 관내 결혼 이민 여성 농업인들이 맛과 영양이 우수한 우리 김치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아산 외암 전통마을을 둘러보고 서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저장식품을 만들어 보는 등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충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결혼 이민 여성들이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N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